그러면 이제 서비스들의 이제 상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이 서비스를 관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SVCS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A 옵션은 많이 써봤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옵션으로 파이프 모아 해서 그래프 해가지고 보시면 찾기도 하고 이제 했었죠. 자,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랑 뭐 이제 오프라인 뭐 이런 거 혹은 뭐 디세이블리드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죠. 뭐 리거시도 이제 봤었고요.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가 이네이블 상태 됩니다. 이네이블된 상태 그리고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세이블은 이네이블 되지 않은 상태. 뭐 디세이블이니까요. 그리고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가 실행이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상태가 하나 있는데 오프라인 상태는 일단 서비스는 이네이블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이네이블이 됐는데 서비스는 실행되지 않은 상태. 요거.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이되는 중간 바뀌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가시런은 SMF 서비스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세 가지는 이제 좀 문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uninitialized라고 하는 상태는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부팅 과정 중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SMF 서비스가 초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초기화가 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터널스는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뭔가 컨피그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비스가 안 되는 상태, 말 그대로 에러가 발생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그레이드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옆에 설명 보시면 이네이블 되었지만 제한적으로 실행된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그레이드 상태가 되게 되면 서비스가 완벽하게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기존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확인해가지고 이것들을 갖다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의존성 에러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먼저 실행되어야 될 것을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한번 디저블 시켰다가 이네이블 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꼭 만들어 주셔야지만 서비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장에서 봤던 SMF와 런레벨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 거기서 좀더 자세하게 저희가 봤었고요. 이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SMF에서 새로 이제 등장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해당 런레벨과 SMF와의 그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글 유저 모드에서는 저희가 마일스톤에서 싱글 유저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런레벨 2번과 3번은 멀티 유저 모드인데 이제 NFS 서비스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멀티 유저라고 하는 게 있고 멀티 유저 서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VMware에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일반 선 서버에서는 OK 모드가 있죠. 필업 모드라고 하는 OK 모드에서 그래서 OK 여기 이제 쉘이죠. OK 모드에서 부트 마일스톤은 싱글 유저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싱글 유저 모드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분 마이너스 S 하는 거나 그렇게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지만 마일스톤으로 관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장에서 저희가 부팅 관련된 부분 할때 이제 이 SMF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거좀더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리라고 이해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팅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제 부팅 과정은 크게 이제 한 다섯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포스트 과정이 있고 뭐두 번째로 하드웨어 체크가 끝나면 이제 부팅 프로그램 과정이 있었고 부팅 프로그램 과정이 끝나면 커널이 초기화가 되고 자 커널에서 이닛이라고 하는 게 뜨고요.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커널이 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커널이 초기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커널이 etc 밑에 init 파일을 참조해서 이닛이라고 하는 걸 스타트를 시켜주죠. 얘가 PID가 1번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etc 밑에 init 파일을 참조를 해서 SVC start D라고 하는 걸 띄웁니다. 그래서 SVC start D라고 하는 걸 띄워주면,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초기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 서비스가 초기화가 되는데,
자, 이 SVC config 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레퍼지토리 정보를, DB 정보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요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가 초기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가 초기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글 유저 모드를 거쳐서 멀티 유저 모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싱글 유저 모드에서는 네트워크가 세팅이 안 되죠. 마일스톤이 멀티 유저가 싱글 유저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팅이 안 되고 런레벨 2번으로 올라가면서 즉 멀티 유저로 올라가면서 네트워크가 초기화가 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가 초기화가 되면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MF 서비스의 초기화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아마도 여기 1번이고 여기 이제 2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SMF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SMF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어떤 프로그램이 다시 추가가 됐을 때 이거를 SMF로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세 번째 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CV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죠. 여러분들이 그 CVS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개발자분들이 CVS 프로그램 좀 서버에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버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버전 관리.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명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누가 어디 부분 편집하고 어느 부분 뭐 컴파일해서 저장하고 뭐 이랬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프로젝트별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경우에 CVS라고 하는 걸로 버전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버전이 뭐 버전 1.2도 있고 버전 1.3, 뭐1.4 혹은 뭐 메이저로 올라가면 뭐 다시 또 2.0, 뭐2.1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프로그램 버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이제 설치해 달라. 이렇게 이제 관리자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솔라리스 9하고 이제 10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순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SMF 서비스를 등록하죠. 여기서. 그래서 일단은 CVS라고 하는 관리 사용자를 생성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고요. 여기서 암호 설정까지 해주는 건뭐 일반적인 과정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CVS 사용자의 초기화 파일을 추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ETC 밑에 서비스 포트 추가. 자, 요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새로운 포트를 하나 더 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etc 밑에 inet.conf 파일을 변경한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SMF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SMF 서비스로 등록하고 활성화가 잘 됐는지 온라인이 됐는지 확인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실제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CVS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nfreeware.com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x86에 Solaris 10이 있죠. 자, 여기서 CVS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CVS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CVS라고 하는 게 있죠. 자, CVS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libiconf랑 libintl 이거를 이제 더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libc346 뭐 이것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은 여기서 속성에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카피하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저희가 더블겟을 쓰기 위해서 다운이라는 디렉토리 들어가시고요. ls 해보시면 이제 여기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pitch wget 하시면 없으면 usr sfw의 bin에 wget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카피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쭉 다운로드가 됩니다. 초당 308kb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kg info 하셔서요. 그래 반 다음에 smc에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libiconf와 libintl 그 다음에 libgcc 3.4.6 이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libgcc, libiconf, libintl 요게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따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압축은 우리가 gzip-d로 좀 위에서 볼까요?
gg-dcvs라고 이렇게 해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이제 꼬리표가 떨어지겠죠? 자, 패키지에 대한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s 하셔서요.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x86 버전인데 만약에 스팍이면 이제 스팍 버전으로 받으시면 되겠죠. 뭐 내용은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제 사용자 관리 부분에서 배웠죠. 유저를 하나 만들어서 CVS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mkdir에서 home2를 만들어 주시고요. 뭐 있으면은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유저 add 하시고요. 자, home2에 cvs라고 하겠습니다. -m 하시고요. 또 bin에 ksh로 쓰겠다. cvs. 자, 이거는 이제 home 디렉토리를 home2에 cvs로 지정하고 -m 뭐 이제 카피해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 -s에서 shell을 console로 지정을 했고요. cvs라고 하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cvs라고 계정을 만들어서 암호를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cvs 저장소를 초기화를 하셔야겠죠,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자, which cvs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경로가 안 열려 있어서 그런 거죠. 점 프로파일에서 이제 이 경로를 좀 열어놓겠습니다. 패스 변수를. 자, 패스 변수는 해서 달러 뭐 패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usr local bin, usr sfw bin, usr ccs bin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usr local bin 추가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익스포트는 여러 개를 같이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신 다음에 점 하시고요. 슬래시 점 프로파일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등록이 되죠. 에코 달러 패스 하시게 되면 경로가 추가된 게 보이시고요. 자, which 하셔서 CVS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제 USR 로컬 빈이 열렸기 때문에 경로가 CVS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게 되면 이제 요 CVS를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CVS 저장소 초기화입니다. 마이너스 D 한 다음에 자, home2라고 하는 곳에 CVS라고 하는 계정이 있었고요. init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도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ome2에 CVS라고 하는 계정이 있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보시면 되겠죠. 이게 CVS 루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생성이 안 되는 디렉토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디렉토리를 한번 물결 표시를 하게 되면 그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pwd 하시게 되면 home2의 cvs로 이동했죠. 자, ls를 해서 ls-l을 한번 보시면 ls cvs root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기 안에 cv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CVS 암호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CVS를 암호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암호는 어디에 있죠? 자, 암호는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암호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호입니다. 여기서 여기 암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 저장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차 하나 더 띄워놓죠.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CVS에서 CVS 루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패스워드라고 하는 요 파일이 자 없죠? 자, 이거를 vi로 열어줍니다. 자, 패스워드라는 파일을 여시고요. 여기에다가 요 CVS 관련된 요 암호 영역 부분을 요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요 새로운 파일 암호를 관리하는 새로운 파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패스워드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캣으로 패스워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용이 동일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VS 사용자의 초기화 파일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내용을 추가해 주시냐면, 자, 일반 이제 CVS에서
그러면 이제 CVS 계정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기서 CVS 계정으로 들어오셨고요. 여기서 점 프로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CVS 루트에 대한 설정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점 프로파일에다가 VI 하시고요. 점 프로파일을 열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시만요. 점 프로파일. 자,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러시면 여기다가 export 그다음에 CVS 루트는 하시고요. 자, P 서버 CVS 골뱅이 로컬호스트 콜론 2401. 요거는 이제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이고요. 그다음에 슬래시 홈투의 CVS. 자, 요게 이제 CVS 루트라고 하는 변수인데, 이 변수를 점 프로파일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VS 루트는 콜론 P 서버 그다음에 콜론 CVS 골뱅이 로컬 호스트 콜론 2401 포트 번호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홈투의 CVS라고 하는 곳에 CVS 루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 나오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ETC 밑에 서비스 파일에 포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파일을 열으셔서요. 맨 마지막 줄에 자, 아래와 같이 두 줄을 추가해 주세요. CVS P 서버 자, 2401 포트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TCP와 UDP 포트를 다 활용을 할 겁니다. TCP와 UDP 포트를 다 사용하도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써 주셨으면 저장하고 나오시고요. 자, VIS ETC 밑에 inet.conf 파일 열어 주시게 되면 맨 마지막 줄에 이제 CVSP 서버라고 하고 해서 한 줄을 추가해 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CVSP 서버 그다음에 스트림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거고, 네, 프로토콜은 TCP를 쓸 겁니다. 그다음에 no wait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 그 텔넷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가 그대로 바로바로 붙을 수가 있죠. 그거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다리지 마란 얘기죠. 바로바로 서비스로 붙어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사용자는 서비스 유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저 로컬 빈의 CVS가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인스턴스가 나오는데, CVS라고 하는 거에 allow root는 슬래시 홈투의 CVS고요. 맨 마지막에 한 칸을 꼭 띄워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칸 띄우고 P서버라고 이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자, 여기서 inet conf라고 하는 명령으로 inet conf -i라고 하는 명령으로 etc 밑에 inet.conf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 드리면, 자, 이러면은 이제 그 CVSP 서버를 XML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해보시. 자, 이렇게 해서 XML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파일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svcs-a에서 CVS를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온라인 상태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온라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서비스가 온라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nested-rn 하셔서 그래프에서 CVS 2401이죠. 자, 지금은 뭐 아직 접속 요청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텔넷 하신 다음에 localhost 자, 2401이라고 이렇게 한번 줘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 포트가 열려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 nested-rn 파이프 그래프에서 다른 창에서 뭐2401아 지금 접속된 게 없나요? 네, 일단 요렇게까지가 나오면 이제 작업은 성공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VS를 SMF 서비스에 등록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